육식이 비우기를 불러온다는데 식탁에 고기가 없으면 입맛이 안 돈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최근 지구촌에서 기후위기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육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채식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퓨처라이더 3화에서는 미래의 먹거리, 그 중에서도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퓨처라이더 출발합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식물에서 단백질을 뽑아내 식감, 맛과 향을 고기처럼 만든 식량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콩에서 추출한 글리신, 대두에서 추출한 베타 콩글리신이 주로 쓰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밀에서 추출한 글루텐을 주로 이용했고 1950년대 후반에는 대두 단백질을 이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체육이 육류와 조직감 차이가 커서 성공하진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뒤로 꾸준히 식물성 단백질 조직화 연구가 이뤄져서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모양과 식감, 맛을 내는 식물성 대체육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대체육이 개발돼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동원 FMB가 2019년 대체육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고 해요. 미국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비욘드 버거, 비욘드 비프, 비욘드 소시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욘드 버거가 가장 잘 팔려 현재까지 15만 개 넘게 팔렸다고 하네요. 롯데리아의 미라클 버거, 서브웨이의 얼터미 서퍼 같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식물성 대체육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어느덧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된 것 같네요. 식물성 대체육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고 해요. 순수하게 식물로만 만들다 보니 가축을 기를 필요도 없고요. 축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 환경을 파괴하는 걸 생각하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겠죠? 건강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뜻입니다. 또 생산비가 저렴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식물성 대체육의 한계는 바로 맛입니다. 고기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먹는 것도 있지만 고기 특유의 식감과 맛을 즐기기 위해 먹는 경우도 많죠. 아직까지는 식물성 대체육의 맛이 고기의 맛보다는 살짝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꾸준히 발전해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맛도 뛰어나고 쫄깃한 식감도 살리고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 육즙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스테이크와 똑같은 맛과 식감을 가진 식물성 대체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앞서 식물성 대체육이 건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영양소 측면에서는 건강하지만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 이것저것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물성 대체육을 사기 전에 성분표와 첨가물을 꼼꼼히 확인해야겠네요. 요즘에는 소수 채식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보호, 보다 건강한 식단을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층까지 식물성 대체육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세계 대체 축산식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해 오는 2025년이 되면 약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채취한 세포를 증식해서 생산하는 대체 육류입니다. 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조직 배양을 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듯 세포에 배양액을 줘 고기를 키우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가축 사육을 하지 않고 고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배양육은 동물 세포만 있으면 계속 생산할 수 있고 식물성 대체육과 다르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어 대체 육류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포만 있으면 돼서 가축 사육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항생제, 전염병 같은 가축 사육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배양육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양육 생산은 기존 축산업과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55% 정도의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4%, 토지 사용량은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 개발 단계다 보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 박사가 배양육으로 만든 햄버거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약 3억 4천만 원이었다는데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물론 지금은 당시보다 기술이 발전해 100g당 10만 원 정도의 생산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육류보다는 비교적으로 비싼 가격입니다. 대량 생산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4월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위드가 한우 세포를 길러서 한우와 비슷한 맛을 내는 한우 배양육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시위드는 세포를 배양하는 구조체를 만드는데 해조류를 이용해 100g당 10만원 정도이던 배양육 생산 비용을 2천원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근육세포와 줄기세포를 동시 배양해 생산량과 생산 속도를 높이고 3D 프린팅으로도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배양육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듯하네요.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대체육은 점점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식감, 가격 여러 부분에서 고기에 못 미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먹던 고기와 차이가 없는 대체육들을 먹을 수 있겠죠? 대체육은 환경 보호, 동물 복지와 윤리, 식량 확보 등 인류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소비자들도 아직까지는 대체육이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체육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의 식탁에서 고기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미래에 어떤 먹거리들이 나올지 살펴봤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싼 값에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다음 화에서는 퓨처라이더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잊지 말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